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에 한동안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맡아서 기르는 어린이집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아이들을 인솔해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요, 한 번은 히말라야 산맥 아주 깊은 곳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이 어마어마하게 클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그 산에 비교한다면 중고등학생들 한 5, 60명 태운 어린이집 버스는 정말 조그만한 승양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절벽을 깎아서 만든 그 좁은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회개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모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죠. 회개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쪽은 산이고요, 그 반대쪽은, 다른 쪽은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깊이가 한, 그 높이가, 절벽의 높이가 한 3000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면 버스 안에 탄 사람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 그런 곳을 몇 시간을 운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강고트리라는 작은 동네에 그날 저녁이 되어서 도착을 했어요. 마우이 섬에 있는 할레아칼라 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동네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평지에는 한 110도, 11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한여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워서 아침 저녁으로 입에서 입김이 났습니다. 여기부터는 더 이상 차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는 걸어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등산을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도무지. 하지만 그때는 아직 35살 젊은 나이였고요.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산을 타고 올라갔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그 높은 곳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수백 마리가 되는 양떼를 몰고서 길도 없는 그 산을, 그 가파른 산을 우리보다도 몇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힘있게 산을 오르는 양떼들과 똑같은 속도로 목자 7, 8명이 그 비탈진 산을 올라가는데 참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많은 양떼의 움직임을 조종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휘발음을 불었어요. 휙휙 하고 입에서 소리를 내면 목자들이 가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양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특별히 또 휘발음 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비슷하게 소리를 시험삼아 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들이 몇 마리나 저쪽으로 왔겠습니까? 한 마리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쪽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더군요. 예, 참 무정합니다, 이 양들이. 제 귀로는 제가 흉내내는 그 휘발음 소리가 목자들의 소리와 참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양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아주 쉽게 분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들을 따라가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남기신 비유의 말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양이나 뭐 목자에 대해서 그리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뭐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우리 주변에는 가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는 항상 양이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우유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또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활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진리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라고 하죠. 비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관계를 참으로 의미 있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0장 1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먼저 주님께서는 양의 우리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둑이고 양에게 해를 입히는 인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비유에서는 의미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로 비유하는 구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떼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잘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양에게 접근하는 위험한 인물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다른 데로 우리를 뛰어넘어서 양떼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벌써 생각을 해보면 아, 도둑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 도둑과 강도로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서 예수님의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위선에 빠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 자신들의 그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의 큰 짐을 짊어지우고서 그 법대로 살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범죄자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외형적으로는 법대로 사는 모범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 가운데 타협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율법 준수는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었지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죄악된 인간에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통법규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세부적인 법들이 다 있어요. 제가 어느 경찰관의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안에 교통법규에 대한 얼마나 내용들이 많은지 우리 교회도 경찰이 두 분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법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법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에서는 만점 받지 못해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점수를 따면 그냥 퍼밋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직접 운전을 하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이 실기시험도 퍼밋시험처럼 완벽하게 운전을 못해도 면허를 줍니다.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전하게 그래도 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우리가 당하게 돼요. 예,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법규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교통법이 아니라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하러 오신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악한 말로 예수님을 회방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장해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비유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6절 이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양을 치는 일에 대한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뜻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양떼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둑이고 강도라는 이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제 꼬집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도둑과 강도는 누구냐? 바로 너희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양떼를 위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였던 이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주님은 정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헛된 지도자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구원자요 또 해결자로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참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표현으로 여기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양우리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우리의 문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정말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 하필이면 자신을 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양우리의 문이라는 이 표현에는 그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돌과 진흙으로 담을 세워서 양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양떼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풀을 먹였고요. 저녁이 되면 우리 속으로 양떼를 몰아넣어서 밤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양우리는 딱 한 군데 열려있는 틈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양떼는 우리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목자는 이곳에 서서 자기 앞을 통과하는 양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다친 양들은 치료해주고 세밀하게 보살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이 좁은 통로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거기서 누워서 벽 사이에서 잤습니다. 이리와 같은 사나운 동물이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습격하러 다가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짐승들이 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목자와 부딪혀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떼는 안전했습니다. 목자가 양우리의 든든한 문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견고한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으로 내가 양우리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악한 욕심과 거짓말로 마귀의 도구로 그 당시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찢어서 잡아먹으려는 이리와 같이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양우리의 입구에 견고한 문이 되어서 지키고 또 버티고 서 계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의 이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패배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실패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은요 영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완성되도록 그렇게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다 해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많은 이미지 중에서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1, 2,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가운데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3편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힘있게 응원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자기의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양들을 목자가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와 같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양의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신도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비유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 너희를 돌보는 이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을 치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많죠. 보통 집에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개를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마리 기르니까 이름 붙여주는 거 쉽죠. 그런데 이 양을 치는 목자의 경우에는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일일이 붙여준다라는 것은 대단한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국 영화를 보면 목자가 양 뒤에서 막말을 타고 양을 막 이렇게 몰고 앞 뒤에서 막 밀어서 푸시해서 막 이리저리 몰아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죠. 또 이를 돕기 위해서 양치는 개가 막 열심히 좌우로 막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짖고 막 그렇게 해서 양들을 쫓아서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목자가 양을 쫓아서 어떤 방향으로 막 가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선두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알고 지어서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관심을 쏟는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가 되는데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고. 그런데 물어보지는 마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물어보면 제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알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들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갑자기 물어보면 제가 당황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관심은 중요한 거죠. 우리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이 목자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말 해변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 거죠. 아 하와이에 사는 그 한국 사람들 뭐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을 넘치도록 받고 사는 정말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양 같아서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너무나 깊어서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만일에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병들어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참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에 터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일인데 산 위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양들을 풀어놓고 한쪽에 목자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아침 식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양 한 마리가 정말 뜻밖의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절벽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려다가 60피트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60피트면 우리 교회 맨 밑바닥부터 지붕까지 꼭대기까지 이거 두 배입니다. 두 배가 60피트입니다. 양이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예. 그래서 60피트 아래로 떨어져서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후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15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모두 그 뒤를 이어서 줄줄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거예요.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저 뛰어내린 약 한 450마리 양이 먼저 죽었답니다. 그 후에 뛰어내린 천여 마리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먼저 뛰어내린 양들이 죽어서 자국자국 쌓였겠죠. 예, 그러니까 약간 높이가 좀 높아졌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죽은 양들이 쿠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뛰어내린 양들은 죽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 헌신된 사람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하고 타협된 신앙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참으로 살아있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과 목자의 비유를 계속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선언하신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돌보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TV를 켰는데 TV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어느 목자가 산에서 양을 치다가 이리떼가 오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그 이리떼들과 싸우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 아닌가?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냥 양 한두 마리 내주고 넘겨주면 뭐 이리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잡아먹을까. 그리고 자기는 다른 양을 이렇게 몰고서 피신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을까? 우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값진 생명을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위해 바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당연히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셨어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기 자신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뭐 정답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오염된 우리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던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찬송가 41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양떼로서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일일이 불러주시고 관심을 쏟아서 보살펴 주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양떼를 위해 기꺼이 목숨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죽도록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감사드립니다.